우선은 4플랫에 6번 줄, 그 다음에 2플랫에 3번 줄, 4플랫에 3번 줄. 해머링, 해머링입니다. 해머링, 해머링. 우선 주법은 애니 매킷이 퍼커시브라고 퍼커시브 소리를 내면서 이 음도 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돼요. 6번 줄과 4번 줄, 3번 줄을 동시에 쳐줍니다. 중지로 3번 줄을 해주시고 퍼커시브 하자마자 이렇게 소리 내줍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떼주면서 풀링 오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네요. 퍼커시브를 하면서 이게 아니고 퍼커시브 할 때 이걸 이미 붙여준 상태에서 합니다. 아까는 4플랫 6번 줄 잡아주셨는데 이번에 개방이요. 개방해서 되죠.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패턴은 아시겠죠? 이제 많이 들어보면서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퍼커시브는 제가 알기로 두 번 들어갈 겁니다. 두 번 들어갔죠? 한 번, 두 번. 다시 천천히.
다음 5번 줄과 1번 줄. 1번 줄, 당연히 주 3번 줄, 그냥 코타식으로 네일 어택. 1, 2번 줄을 네일 어택 해줍니다. 그다음에 중지랑 약지로 퍼커시브. 두번 쳐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 한번 더 해줍니다. 좀 어렵죠? 네. 저도 이 부분을 연습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악보가 없으면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4플랫에 5번 줄 플랫에 4번 줄을 잡아주시고 이 플랫에 4번 줄 해머링 3번 줄 플랫에 4번 줄 잡아주시고 풀링 오프 하시고 3번 줄 그 다음에 이 플랫에 6번 줄 잡아주시고 이 플랫에 3번 줄 잡아주시고 플랫에 2번 줄, 3플랫에 2번 줄입니다. 해머링으로 4플랫에 6번 줄. 여기까지 해주시고
4313 4313 4134네요 4134 확실히 천천히 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얘까지 똑같죠 아까랑 했던 거랑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플랫에서 3번 줄 잡아주시고 플링오프 4번 줄 6번 줄 잡아주시고 6번, 3번, 2번 줄을 동시에 떴습니다. 아, 동시에 뜯지 마시고 해머링 빼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줄과 3번 줄 잡아주시고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거의 다 왔는데요. 아, 하이라이트 부분이 네, 어렵습니다. 아마 이 곡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기까지 연습하시고 다듬으세요. 다듬으신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우선은 마지막에서 이거는 인트로 때 했던 거랑 똑같죠? 넘어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C플랫에 1번 줄 잡아주시고 다 뮤트 합니다 다 뮤트
다섯 번.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아, 여섯 번이네요. 여섯 번 딱 쳐주시면 끝납니다. 네, 우선 마무리까지 마무리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5플랫에 4번 줄 잡아주시고, 4번, 3번, 4번, 그 다음에 4플랫에 6번 줄 잡아주시고, 6번, 3번, 2번 줄, 1번 줄을 동시에 탄현합니다. 해머링으로 5플랫에 4번 줄을 해머링합니다. 여기서도 엔딩메이킹 퍼커시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6번 줄 눌러주시고, 2번과 3번과 2번 줄을 동시에 탄현하면서 여기 운지 해주시고, 풀링 오프. 그 다음에 4플랫에 4번 줄을 해머링, 그 다음에 3번 줄 탄현. 여기까지 해볼게요. 4번 줄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 3번 줄 이렇게 됩니다. 아, 4, 3, 4. 그 다음에 5번과 1번 줄 탄현하면서 3번 줄, 그 다음에 파카시브로 네일 어택으로 1, 2번 줄 탄현해주시고, 검지로 업. 한 1, 2번 줄을 이렇게 업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1번 줄만 내도 됩니다. 아니면 엄지로 하셔도 돼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플랫이 6번 줄 잡아주시고, 3번 줄 잡아주시면서 6번과 4번과 3번 줄 동시에 탄현하면서
앤디 맥키시 퍼커시브 하면서 3번 줄 위주로 쳐주세요. 여기 떼주시고 2 플랫 3번 줄 타연, 그 다음 해머링으로 4 플랫에 6번 줄, 그 다음에 떼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6번 줄과 동시에 타연하면서 해머링, 플링오프, 그 다음 타연. 그 다음에 5번 줄과 1번 줄 동시에 타연하면서 해머링으로 2 플랫에 2번 줄. 똑같죠.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하고 5 플랫에 5번 줄, 4 플랫에 5번 줄, 그 다음에 4, 3, 해머링으로 2 플랫 4번 줄. 네. 여기까지 방금 해머링으로 2 플랫 4번 줄이라고 했던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여기까지 배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남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까 똑같은데 이번에는 개방현 4번 줄이 아닌 2플랫에 4번 줄을 잡아주시고 타연. 그 다음에 6플랫에 6번 줄 해머링 새끼손가락. 손이 기신 분들은 약지로 해주셔도 돼요. 전 손이 짧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방현 3번 줄 한번 튕겨주시고 2 플랫에 4번 줄 타연.
2번 줄과 3번 줄 동시에 누르면서 슬라이딩 풀링 오프. 인트로, 지난번에 인트로 했던 부분 해주시고, 끝.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배운 부분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네, 전전전세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강좌는 다음 곡은 원래는 메모리즈를 리메이크 버전으로 올릴까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새로운 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용손님 곡 중에 뭐 버터나 아니면 시초만 아니면 리버플로즈 인유 이 세 개 중에서 할까 하다가 또 다른 곡도 눈에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선 다음 곡 선정을 몇 개의 후보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우선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다음 곡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